이게 다 중국어로 나와 있어. 처음에는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어플을 가지고 번역을 하기 전까지는. 이게 이제 뭡니까? 스타트 버튼이거든요. 이걸 길게 눌러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연막기 사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제 여름철에 강아지들도 키우고 주변에 숲이 있다 보니까, 산 옆이다 보니까 모기와 파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연막기를 예전에는 가정용 조그만 걸 사서 사용을 해봤는데 1년 정도 사용하고 나면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계속 그 연막이 나오는 곳이 막혀가지고 잘 안 나와서 대형 연막기를 좀 사야겠다 싶어서 여기저기 알아보다 보니까 국산이 사실 너무 비싼 거예요. 80에서 150만원 정도까지 하기에 사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고민을 하다 이번에 중국산을 한번 샀거든요. 그래서 사용을 해봤는데 어제 사용했더니 와, 정말 최고예요. 정말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중국산 가격은 23만원 정도 준 것 같은데 그렇게 했는데 정말 사용이 잘 돼가지고 이번에 제가 이거를 정말 잘 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보면 다 중국어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할지를 잘 몰랐는데 다행히 이 설명서가 왔지만 어떻게 사용할지를 몰랐는데 사진 찰칵 중국어라는 그런 어플이 있어서 이제 사용을 해봤더니 이거를 찰칵해서 이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누르게 되면 번역이 그대로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와, 이제 세상이 참으로 좋아졌구나 그걸 느끼고 이제는 이런 어플을 가지고 이런 설명서를 잘 번역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본 바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연막기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거는 배터리를 이용해서 이제 시동을 거는 거거든요. 부품 중에 이 배터리가 왔더라고요. 이거는 충전을 해서 제가 끼워놓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스타트 버튼. 이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약을 이렇게 펌핑을 해서 연막이 더 잘 나오게 하는 거고요. 이거는 약이 나오는 그 노즐 이거 조절하는 곳이고요. 이제 이곳에 보면 궁금한 게 있었는데 스타트를 할 때는 이 부분을 위로 올리고요. 두 개를 다 위로 올린 상태에서 이거는 휘발유가 들어가요. 또 휘발유를 사용하고요. 또 이 약통이 따로 있더라고요. 약통이 따로 있어서 되게 불편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번 사용을 해보니까 약통이 왜 따로 있어야 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이게 무게가 8리터씩 양쪽에 두 개니까 16리터잖아요. 그래서 얘를 제대로 쓰려면 무거우니까 등에 지고 이거는 기계를 이제 손으로 잡고 그렇게 써야 되는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휘발유로 시동을 걸 때는 이 위에 버튼을 시작으로 위에 위치를 시키고요. 이게 휘발유를 양쪽을 이렇게 뒤에 그 고무를 눌러서 휘발유가 올라오도록 이제 펌핑을 하는 건가 봐요. 그래서 양쪽을 눌러서 주고요. 그리고 이 스타트 버튼을 눌러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어제 제가 사용해 봤더니 이 18리터가 한 15분 20분이니 다 소모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사용하는 거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걸 사용할 때 약이 나가기 때문에 이 마스크는 꼭 쓰고 사용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를 저도 사용하고서 엔진 시동을 한번 걸어 볼게요. 시동을 걸 때는 이게 다 중국어로 나와 있죠. 처음에는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어플을 가지고 번역을 하기 전까지는. 이게 이제 스타트 버튼이거든요. 이걸 길게 눌러줍니다.